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8월 10일쯤에 텃밭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꼭 있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월 15일까지 김장배추, 김장무, 심을, 밭 등을 뒤집고 퇴비 등을 듬뿍 넣고 밭을 뒤집어서 멀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늦어버리면 김장 못 담깁니다. 왜 그러냐면 배추를 늦게 심으면 알이 배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배추 쌈용 쌈싸 먹는 것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15일 요 안에 밭 뒤집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름, 액비 신경 써서 넣어주세요. 지금 고추, 가지 뭐 이런 작물들, 열매를 맺는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퇴비나 액비 등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액비 등이나 퇴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죽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파에도 북죽이를 저는 할 건데요. 거름도 주면서 북죽이에서 이게 대파가 조금 더 실해질 수 있도록 북죽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근, 쪽파, 시금치 이것 등은 지금 심으시면 되세요. 당근, 시금치는 추석 전에 먹게 되고 쪽파도 세 번, 네 번 계속 심어 넣어서 뽑아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또 뽑아먹고 이렇게 열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네가 적합무도 마찬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지금 심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8월 말에 꼭꼭꼭 김장, 배추, 무, 상추 이거 꼭 심어주세요. 자, 8월 달에 심어야 될 작물 정리해 볼게요. 10가지만 얘기해 볼 테니까 무, 배추, 당근, 쪽파, 대파, 열무, 비트, 알타리, 시금치, 당근 요렇게 10가지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심고 싶은 거 요렇게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늘을 9월에 심어요. 양파는 10월에 심어요. 그런데 고추나 이런 것들은 아직 뽑지 않고 계속 설이 올 때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밭에는, 그러니까 마늘, 양파 심을 밭을 미리 조금 빼놓고 지금 제가 말하는 요거 10가지를 심으셔야지 나중에 마늘 어디 심지, 양파 어디 심지 하시면 아니 되세요. 요렇게 오늘은 정리할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팩체크 하셔가지고 다섯 가지 꼭꼭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농부였습니다.